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이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을 하자. 자, 이 SNS 내용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지금 앞으로 남은 전국을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8월로 유력시되고 8월? 있지 않습니까? 예.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압박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주도권 잡기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정치 현실이 뭐냐? 대화 실종, 정치 실종이거든요. 그래서 대결 정치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야 대표가 좀 만나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을 해서 민생을 좀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휴가까지 좀 마치고 온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차라리 민생 문제를 화두로 꺼내면서 우리가 민생을 좀 돌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민생 상설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집권당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을 이제 이미 서약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당면하게 되는 현안들이 뭐 잼버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 발부된 그 사안도 있을 것이고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첩첩산중인데 뭔가. 그럼 본인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공법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언제 하느냐? 그럼 비회기 기간 동안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회기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방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최대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를 하면은 이제 민주당을 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찬성표를 던질지 또는 아니면 부표를 던질지 굉장히 좀 곤란스러운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 표결이 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 그리고 또 민주당에는 이제 엄청난 악재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검찰의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정치 수사였다, 표적 수사였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상황에서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좀. 지금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대표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늘 따라다니는 게 거짓말 논란입니다. 지금 전에 그 거짓말 논란으로다 재판을 대법원까지 받았고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그 대정부 질문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야 간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서명을 하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에서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대국민 선언도 불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정상적인 정치가 안 되죠. 아니 공약도 안 지키는데 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불신하면은 아예 정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